8번째 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고 또 gx가 가우스 x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f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하고 함수 g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자 a집합에서 b집합을 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너무 오랜만인가요? 이 표현이 뭐예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냐면 fx랑 gx가 대체 언제 연속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fx라는 녀석은 지금요 x-2분의 x제곱 빼기 4예요. 선생님 x제곱 빼기 4 안에 x-2라는 인수가 들어있는데 이거 그냥 약분 쳐버리고 x 더하기 라고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엄연히 여러분들 유리함수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약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에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만 그렇게 약분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 이 fx라는 함수는 x가 여러분들 2가 될 때는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약분시킬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하면 x는 2일 때 fx는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x가 2가 돼버리면 분모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0분의 꼴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x가 2의 극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x가 2일 때는 이 fx라는 녀석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x의 범위가 마산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일 때 이 함수가 언제 연속이냐고 묻고 있는데 지금 fx가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고요. x가 2가 2만 아니라면 x가 2만 아니라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연속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fx를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x라는 녀석들의 집합 a는요. 자, 오랜만이지만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x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보다 작다 라고 여러분들 2를 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가겠습니다. x가 2보다는 크면서 이번엔 뭐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의 구간에서 여러분들 2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x가 2가 되면 분모가 0이 되면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 fx는 불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범위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 집합은요 마산부터 3까지에서 뭐 만들어내면 된다? 2만 드러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gx는 뭐냐면 가우스 x죠. 네, 여러분들 단나 선생님한테 이 가우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잘 들으셨겠지만요. 이 가우스 x는 언제 불연속이 되냐면 x가 n, 이 n이 의미하는 건 정수라고 할게요. 자, x가 그냥 한국말로 쓸까? x가 정수가 되는 거면서 x가 정수일 때 얘는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 됩니다. 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 정수를요, 이미 n이라는 녀석으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없이 n으로 다가올 때에 가우스 x라는 녀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x가 n으로 다가갈 때 n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n으로 다가갈 때 n의 우극한이 서로 뭐 해야지만 같아야지만 여러분들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요 n의 왼쪽에서 n을 향해 다가온다는 건요 엄청나게 이 안의 값이 n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말 엄밀히 말하면 n보다는 조금 작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얘는 가우스를 벗고 n으로 나올 수가 없죠. 뭘로 나오겠습니까? n-1로 나오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얘가 n보다 조금 클 때는 뒤에 있는 점 0,0,0,0,0,0,1 이런 거를 버려버리고 그냥 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n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x가 한없이 n이라는 정수로 다가갈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X라는 함수는 X가 정수인 점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버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안 되는 거야.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GX가 뭐가 되는? 연속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죠. 불연속 말고 연속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집합으로 표현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의미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GX는 X가 정수만 아니면 연속이야. 근데 정수인 점에서는 불연속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결국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서 X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아니냐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는 이제 끝났네. 0이 아니고 그리고 뭐가 아니고 1이 아니고 그리고 뭐가 아니어야 돼? 2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쓴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상요 이렇게 조건 제시법 부등식 표현에서요 부등식이 분명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에서 뭐만 빼 뭐만 빼 뭐만 빼 뭐만 빼 뭐만 빼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산보다는 크고 마이보다는 작다, 마이보다는 크고 마일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을 빼내야 돼, 마일을 빼내야 돼. 그 마일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A라는 집합에서 우리가 뭐를? B라는 집합을 빼낼 겁니다. 빼내고 나면 원소가 뭔가 남을 텐데 그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수직선을 꼼꼼하게 보여드리지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빡 이해를 해가지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산, 여기가 마이, 여기가 마일, 여기가 0, 1, 2, 3까지 한번 가보죠. A라는 집합은 무엇이냐면 마산보다 크고 2보다 작아. 마산보다 크고요. 2보다 작아요. 여기 전체 범위 A다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만 드러냈죠. 여기만 여러분들 지금 2만 빵꾸가 나는 상태예요. A 집합은. 그 다음에 2부터 다시 연결해서 어디까지? 3까지. 요 값을 의미하는 게 집합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집합 오케이. 집합 B를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B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게 집합 A예요. 됐죠? 자, 집합 B는요. 모든 정수 다 빼내면 돼요. 마산부터 3까지 모든 정수를 다 빼내면 돼. 그러면 정수 있는 점은 다 빵꾸가 나겠죠. 자, 마산부터 2까지 다시 2 마이에서 마일까지 다시 마일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그리고 쭉 연결해서 3까지 요렇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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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 요런 요런 녀석들 있죠. 요런 녀석들이 모두가 집합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A라는 집합에서 저 노란 색깔의 범위인 B를 빼내면 여러분들 뭐가 났나요? 당연히 둘 다 구멍이 난 녀석들은 없었을 거고 처음부터 그쵸? 여기 A라는 집합 안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B라는 집합 안은 마이가 없기 때문에 얘 마이까지 마산부터 마이까지 범위를 드러내면 마이너스 2라는 정수 하나만 남을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하나가 남고요. 또 0이 남고요. 1이 남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A라는 집합 안에는 처음부터 2가 없었어요. A라는 집합 안에는 처음부터 3이 없었어요. 그럼 빼는 집합 안에도 당연히 2, 3은 안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N,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시면 자, 들어있는 원소는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의 원소가 남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미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fx가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라는 2차 함수 분에 분자 1차 함수인 x 더하기 1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수 형태의 식을 만들었을 때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개념만 잘 잡고 계시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분산 수골인 GX분의 HX 이런 녀석을 만든다고 쳐봐요. 자, 이걸 쌤이 FX라고 놨을 때요. 만약에 HX 따로, GX를 따로 봤을 때 얘네들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요. 이 GX분의 HX도 당연히 연속이 될 건데요. 단, 분모가 뭐만 아니면 될까?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G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이 FX라는 GX분의 HX라는 이 유리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우리 문제에서 X 더하기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에 깔려있는 누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절대로 뭐가 아니면 좋겠다. 0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 꼴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얘가 0이 안 되겠다라는 얘기는요,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1 때 공부를 하셨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2차식의 무슨 식이? 한별식이. 어떻게 돼야 2차함수가 이렇게 공식에 붕붕 뜬다고 배웠어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한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이 2차함수는 허공에 둥둥 떠있게 되고, 그래야 X축과 만나지 않아서 0이 되는 점이 실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바로 한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요. A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해서 A는 0과 8의 무슨 범위야? 4의 범위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요. 요 안에 들어가는 점수 A의 개수는요. 1부터 7까지 총 몇 개? 7개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번 문제 한번 출발해보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모든 실수 FX에서, 아니 모든 실수 X에서 여기다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한다 라는 조건 하에 저희가 X 빼기 3을 곱한 FX가 A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B를 만족할 때 저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 A, B를 F3이 2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출발 한번 해볼 건데요. FX를 쌤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X가 여러분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X-3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X-3이 0이 아니야. 그렇다면 F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X-3을 이 뒤쪽에 있는 분모로 넘겨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넘겨주시면 X-3분의 A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B라는 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단,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때는 언제다? 여기 앞에 있는 X 빼기 3이라는 녀석이 0이 아닐 때만 양변은 X 빼기 3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 말은 즉 절대로 X는 뭐가 아닌데? 3이 아닐 때 우리가 FX를 X 빼기 3분의 A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X가 3일 때는 어떡하죠? X가 3일 때는 문제가 좋죠. F3 열반에 2래. 그럼 X가 3일 때는 이 FX는 2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써져 있는 이 식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마플 시너지랑 우리 교재 진도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다만 이렇게 식을 따로 쓰긴 하였지만 이 함수는 반드시 X는 3에서도 연속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연속을 만족한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리미트 X간 없이 3으로 다가갈 때 FX 극한값과 F3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이 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다 라는 의미랑 같다 이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작성해야 돼?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자, FX는 무슨 식이다? 3으로 다가간다는 건 여러분들 3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3에 가까운 값이긴 하지만 진짜 3은 아닌 거기 때문에 위의 식을 쓰셔야죠. 3이 아닐 때 쓰는 식. X 빼기 3분의
a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자, 얘 극한값이죠? 얘가 뭐랑 같은데 함수값 f3이랑 같아야지 연속이야? 그럼 함수값 f3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2라고 주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출발을 해보죠. 자, 첫 번째, x가 3으로 간다. x가 3으로 가면 여러분 분모가 뭘로 가죠? 0으로 가죠. 근데 내가 0분의 뭐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의 답이 2로 수렴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이거 극한 파트 할 때 모든 단과 선생님들이 정말 강조해서 얘기했을 거야.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답이 수렴했다? 그럼 이것은 뭐다? 분자도 x가 한없이 3으로 나아갈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선생님들이 강조 굉장히 많이 하셨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3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는요, a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요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자, 그럼 x가 3으로 갈 때 얘는 어차피 3 빼기 2는 1이고요. 루트 1은 1이니까요. 결국 얘는 뭐다? a 더하기 b가.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힌트예요. 0이 된다. 맞습니까? 분모가 0 되면 답이 수렴하며 문자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를 구할 수는 없지만 b 대신에 저희가 얘 넘겨서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알파벳을 한 문자로, 미지수를 좀 한 문자로 정리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기반해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보죠. 갑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요 분자에 들어있던 a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 플러스 b 대신에 쌤이 뭘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일단 얘네들 a로 한번 묶어보시면요, 자, 루트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에 대해서 a 묶여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자, 얘가 2로 수렴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분모에 3 넣어보시면 분모에 3 넣어보시면 0분의, 분자에도 3 넣어보시면 0분의 0꼴이 만들어졌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얘를 뭘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그죠? 답을 이끌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혹시 3으로 나가갈 때, 혹시 유리화가 약하신 친구들은 제가 7번 문제에서 유리화할 때 뭘 곱해야 되는지 다 써두었으니까 7번 문제 참고하시고요. 저는 바로 암산으로 유리화 시켜버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a의 앞에 깝차로씩 일어날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분모에 원래 x 빼기 3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얘를 유리화하면서 뒤에 뭔가 곱해준 걸 난 분명히 분모에 곱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2에 가운데 부호 밖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붙여주시면 유리화가 완성이 된 형태의 식을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수식의 분자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는 x 빼기 3 아닙니까? 얘랑 얘도 결국 x 빼기 3이죠. 얘를 약분을 해주시고 그대로 x를 3으로 보내주시면요, 분모는 1 더하기 1분의 a. 자, 그게 얼마다? 2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얼마 나오나요? 4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마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에 원하는 정답 A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46, 446.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리미트 x가 혹시 0으로 나아갈 때 어쩌고저쩌고가 1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와 B는 모두 양수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지난주 주간 테스트에도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둘 다 뭔가 루트에 대한 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 분자와 분모를 모두 다 암수화를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두 번 다 유리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동시에 시켜주실수록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에 뭐가 있냐면 루트 a 플러스 3x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3x가 있고요. 분자를 한번 볼게요. 루트, 아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아닌가? 0분의 0꼴이 뭐야, 그치? 어제 말 실수를 했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2a라는 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에 구하기 위해서 x가 0을 넣어보면 루트 a 빼기 루트 a 분의, 여기도 0을 넣어보면 루트 b 마이너스 2a, 이 식이 뭘로 수렴한다? 1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죠. 분모가 분명히 x를 0을 넣었더니 0분의가 됐는데
답이 12분의 1로 수렴할 수 있었던 건 분자가 한없이 x가 0으로 갈 때도 뭐가 된다? 분자도 0이 되기 때문에 0분의 0 볼 식의 변형이 일어나서 얘가 12분의 1로 수렴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무고 분자도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2a도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x가 0 들어가면 0, 0 지워지고요. 루트 b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요. 루트 b는 뭐가 되고 2a가 되고요. 따라서 양변 제곱해버릴게요. 왜냐면 a, b 다 전부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자, b는 뭐다? 4a의 뭐다? 제곱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문제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b자리에다가 그냥 4a제곱 넣어놓고 b자리에다가 그죠? 4a제곱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0분의 0꼴이니까요. 자,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다가갈 때 뭔데 본인의 취향상 나는 2a에다 루트 b를 넣고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 보이긴 하네요. 편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죠. 우리가 얘도 유리화를 시키고 컬러를 좀 바르게 볼게요. 동시에 얘도 유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럼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얘 뒤에다 뭘 곱해주셔야 되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얘 가운데 부호만 다를 털렸을 플러스 2a를 이렇게 곱해주셔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분자에만 곱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이 녀석이 그대로 들어와서 유리화가 될 거다 이 말이야. 그치? 쭉 가볼게. 자, 이만 지우고 가보자. 그 다음에 얘 봐봐. 얘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a 플 마이너스 3x 이 친구도 유리화가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얘 뒤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주고 싶겠어. 루트 a 더하기 3x 부호는 플러스 루트 a 빼기 3x라는 이 식의 켤레식을 이렇게 곱해주고 싶지 않았겠어? 맞습니까? 근데 내가 얘를 분모에만 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분자에도 얘랑 똑같은 내용물을 이렇게 곱해주고 싶었을 거야. 이런 느낌이야. 괜찮니?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시험을 치는 실전에서는 웬만하면 이 유리화 과정은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시간 단축상 매우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랑 합차공식이 들어가 집니다. 그럼 앞에 거 루트 벗겨지고 a 플러스 3x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뒤에 거 루트 벗겨지면 a 마이너스 3x죠? 자, 구호 조심해야 되니까 괄호를 일단 쳐둘게요. 자, 이제 분자로 올라가겠습니다. 분자. 자, 얘는 얘네 둘이 만나서 합차공식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루트를 덮고 나왔을 거고 만약 빼기 위에 거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요렇게 붙었을 거다 이 말이죠. 요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쓰시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빠졌어요. 리미트가 빠졌네요. 리미트를 써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만 쓰시면 이제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아까 너네가 이 노란색 괄호랑 이 노란색 괄호는 합차로 연산이 되었지만 이 분자 거 유리해주겠다고 유리화 해주겠다고 했던 이 노란색깔 괄호가 남아있잖아. 그치? 그래서 걔는 그대로 여전히 뒤에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2a도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분자도 얘네들은 합차 공식으로 연산이 돼서 얘가 만들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분모 유리화 하느라 곱해준 요 노란색깔 괄호 그대로 아직까지 분자에 남아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뭘 곱해줘야 된다? 루트 a 플러스 3x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3x를 이렇게 곱해줘야 정확한 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앞괄호들 보세요. 얘는 a 플러스 3x에서 a를 빼고 3x를 더했기 때문에 몇 x가 되냐면 얘 6x가 됩니다. 그쵸? 그다음 위에 거 한번 보시죠. 얘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b가 뭐라고 했어요? 4a제곱이라고 했어요. b가 4a제곱인데 뒤에서 4a제곱을 뺐어요. 그럼 얘네들이 날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x로 묶어내면 뭐가 된다? x 더하기 a가 만들어진다. 이 상황에서 저는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0분의 0꼴로 만들어주는 인수가 누구예요? x죠.
이 녀석 때문에 제가 자꾸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x랑 x를 약분을 해버리고 그대로 x0으로 보내주시면 이 문제의 극한 계산은 끝이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캡치 잘 해주세요. 자, 분모에 6분의 그대로 남았고요. x에다 0 넣으면 x에다 0 들어가고 x에다 0을 넣어주면 자, 뒷괄호에서는 뭐가 나오냐? 루트 b 더하기 2a가 나옵니다. 자, 분자 올라갈게요. 자, 분자 보시면요. 여기에 x에다가 0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a이고요. 여기에 0 넣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0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 0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건 사라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a 하나 남고요. 괄호 안에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루트 a랑 루트 a를 넣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2루트 a가 되겠죠. 얘는 내 곱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루트 b 자리에는 그냥 2a를 넣어버릴까요? 지금 측에다 a만 들어있으니까 b가 안 보이는 게 더 좋겠죠. 루트 b는 얼마라고요? 2a입니다. 그럼 여기는 2a 더하기 2a니까 4a가 되겠네요. 그래서 4, 6에 24a분의, 자, 얘는 2a 루트 a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2a와 2a로 약분하면 얘는 분모에 뭐가 남을까요? a는 날라가고 2로 약분되면 12가 남겠죠? 따라서 12분의 루트 a가, 자,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얼마다? 1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a가 1이 되면 b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정의하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5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요,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유형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께 수업을 잘 들었겠지만,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억이죠, 그쵸?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다를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의 활용 유형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봅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y는 fx라는 함수가요.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일단 연속을 보장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졌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난 연속을 보장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a와 이렇게 해보죠. a를 식에다 대입한 fa와 b를 식에다 대입한 fb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다시 y는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음수였다. 그러니까 a일 때와 b일 때 부호가 달랐다는 거죠. 불나거나 맞불이거나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것이면 우리가 무엇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냐면요, f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답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일단 그러고 얘기해보죠. fx는 0이다에 이 식의 해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업 때 들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 틀린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이게 함수가 a부터 b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fa 곱하기 fb가 음수인데, 쌤이 예를 들어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해서 곱해서 음수됐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함수가 a라는 이 x축 위에 a라는 거를 대입했을 때는 y좌표가 음수고, a를 대입했을 때는 음수고, b를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y좌표가 양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끊어지지 않지 않고 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형태를 잡아와야 돼. 괜찮습니까? 이걸 우리가 fx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질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내가 y 자리에 0을 대입해서 만든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식의 해라는 건 결국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죠. 맞습니까? 이 FX는 0이 나를 만족하는 해. 다시 말해 X값은요. X좌표를 의미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는 X축가 뭐예요?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되죠. 아니 그래프가 연속인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X축하고 안 만나겠다고 쭉 가다가 빵꾸를 뿅 내고 순간이동을 뿅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연속이란 얘기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X축하고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선생님 적어도라는 단어가 붙나요? 여러분들 A가 음수고 B가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게 몇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고 사실 정확히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구간 내에서 근이 존재하기를 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 그래프가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연속인 함수가 주어질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줘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고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시계로 대입을 해서 그 둘의 구호가 서로 달라야 돼. 구호가 서로 달라야 돼. 그래야 구호가 바뀌면서 지나가다가 X축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근을 만들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12번, 페인트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희가 만들려는 방정식은 FX는 0이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FX는 1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1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FX-1은 0이다에 해를 구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0이다에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 쌤이 방금 전에 두 가지를 증명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fx-1이라는 요 방정식, 요거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y는 fx-1이 열린 구간 마일에서 3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첫 번째로 닫힌 구간 마일부터 3 사이에서 연속인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 함수가 닫힌 구간 마일과 3 사이에서 연속은 되는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네, 서술형에서 이거 안 쓰시면 여러분들 감점이에요. 알겠죠? 사이값 정리에서는 연속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연속인가?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죠. fx가 지금 문제에서 연속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y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을 보장받았죠. 연속이므로 그죠? 당연히 y는 fx-1 이 함수는 1을 뺀 함수도 오죠. 실수 전체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연속은 지금 보장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랑 뭐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방정식이 0이다라는 녀석이 어떤 구간 내에서 확고히 근을 가지려면 내가 이 X자리에다가 적절한 구간의 경계값을 넣어서 그게 양수인지 아니면 음수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얘기를 했었죠. 맞죠? 자 그럼 2번을 왼쪽으로 올게요.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fx-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실근의 대수를 적어도 몇 개인지 지금 추론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fx라는 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주냐면 야 fx라는 이 식은 x에 말 넣으면 0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제가 이 함수를 지금부터 gx라고 한번 이름을 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gx라는 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나 혹은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가 바뀌어야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나는 뭘 넣어볼 수 있냐면 아, 1을 한번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넣어보자. G-1은 X가 마이를 넣으면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F-1을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뭐가 나오니까 마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보겠다 이 말이에요. 또 X자리에 뭘 한번 넣어볼 수 있냐면 0을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럼 G0이라는 녀석은 F0-1이 되겠죠, 그렇죠? F0은 2고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또 대입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1 있습니다. 자, G1은 얼마가 되냐면요. G1은 F1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이 되면서 0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2 한번 넣어봅시다. 자, G2는 얼마가 되나요? F2 빼기 1이 되겠죠? F2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F2가 마삼이니까 마삼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4가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X에다 3 넣겠습니다. 그러면 G3은 얼마가 되나요, 어린이들? F3 마이너스 1이죠. F3이 1이죠. 1 빼기 1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제가 fx-1이라는 요 함수를 gx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아니, 그럼 얘가 어느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다, 갖고 있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려면 우리가 대입한 이 마이너스 1, 0 이런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의 마이를 대입했을 때가 음수고 0을 대입했을 때가 양수인 것처럼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 y좌표의 부호가 바뀌면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괜찮니? 그러면 지금 g 마일은 음수고 g0은 양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열린 구간 마일과 0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쌤 진짜로 0이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찾고 있어요? gx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가 근이다. 적어도 근이 몇 개 있느냐 이거 찾고 있죠. 그러면 g1은 0이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거는 x가 1일 때 진짜 이 x는 1이 근이라는 뜻이죠. 식이 0이 돼버렸잖아, 그쵸? gx가 0이 돼버리게 만들어주는 x가 1이었다 이 얘기니까 아 x는 1은 진짜로 근이에요. 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이런 추측성이 아니야. 진짜 x는 1이 정말 근이야. 괜찮니? 자, 그 다음 다시 얘 y좌표는 마사가 됐다고요? 마지막에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도 좀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 함정이 하나 있어. x는 3도 쌤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x는 3도 근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문제 잘 읽으셔야죠. 저희는 열린 구간 마일부터 3까지 이 안에 근이 몇 개인지 찾고 있었죠. 여러분들 열린 구간 수업 시간에 공부하셨죠? 열린 구간이라는 건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얘는 근은 낮지만 이 구간 내에 포함이 안 되니까 카운팅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결국에요. 저는 마일과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또 x는 1일 때가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일부터 3의 열린 구간 내에서는 적어도 몇 개의?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추측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트레이닝 연습을 하셔가지고 꼭 시험 문제에서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번 나온 거 보시죠. 이거 지난주 주간 테스트에도 나왔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문제고요.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비벼가지고 찍어가지고 답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형식에 썼을 때도 감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해두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생한다 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다 박스 칠게요. 3fx-2gx라는 이식은 1로 수렴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fx 더하기 6gx 분의 fx 플러스 4gx라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분수식의 극한을 찾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아니 FX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라고 하면 좋지 GX는 대체 보통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 뭔가 적절한 값을 분자분모에 곱하거나 뺀다고 곱하거나 나누거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0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3FX 마이너스 2GX를 새로운 함수 HX로 뭐 한다? 치환한다 라는 스킬을 선생님들에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 치환이라는 스킬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EGX 왼쪽으로 넘기고 HX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3FX-HX는 얘 땡겨오면 EGX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간은 뭐가 보이냐면 4GX랑 6GX랑 이렇게 두 녀석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4GX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양변에 그대로 두 배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6FX-2HX가 4G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GX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지금 여기 2GX씩 보이시죠? 여기에 양변에 3배를 쳐주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3배 치겠습니다. 9FX-3HX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자에 있는 4GX, 분모에 있는 6GX의 자리에 적절한 FX와 HX가 포함된 식을 각각 대입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GX가 HX로 바뀌면 어떤 이점이 있죠? 뭐가 좋아서 저렇게 바꾸는 거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일단 얘네들이 여러분들 통째로 HX가 되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가 여러분들 1로 수렴한다라는 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르던 어떤 식을 수렴하는 어떤 식의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 다시 깨끗하게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부터 6GX 자리에 9FX-3HX를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2FX 플러스 6GX 9FX-3HX네. 맞죠? 자, 분자에 플러스 4GX 자리에 얘를 대입하시면요. FX 플러스 6FX 마이너스 2HX라는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내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얘 7FX-3HX인데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FX, FX 더하면 7FX-2HX라는 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인가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요. HX는 여러분들 지금 1로 수렴하죠? HX는 1로 수렴하죠? 근데 FX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도 무한대 분해. 얘도 무한대 꼴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어차피 얘는 1로 가면 뒤에 마삼이고 뒤에 1로 가면 마이너스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무한대 분해 무한대 꼴의 최고 차의 개수인 7분의 7. 다시 말해 이 식은 1로 수렴한다라고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저수령 문제거나 자기가 조금 왜 1로 가는지 나는 납득이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분자 분모에다가 사이드 때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녀석으로 식을 나눠보세요.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fx야. fx로 식을 나누겠다는 건 fx분의 1을 곱하겠다는 거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얘네 똑같이 사이드 좋게 fx분의 1을 제가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될 때요. 자, fx분의 1하고 7fx하고 곱하면 약분이 일어나면서 7만 남고요. 마이너스 3배에 fx분의 hx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자,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약분이 일어나면서요. 7 마이너스 2배에 fx분의 hx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1이라는 상수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무한대 분의 1, 무한대 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값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이 값도 뭐가 될 거라 0이 될 거라 결국 이 식에 뭐가 남는다? 7분의 7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이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 구간이 나누어진 형태로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x가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 다른 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친구의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의 왼쪽, 1의 좌극한에서 나가볼 때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1보다 조금 작은 거기 때문에 xx-2를 fx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극한값은 1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또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접근할 때, 그럼 내가 1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1보다 클 때 사용하는 식 xx-2+16이 fx다 라고 봤을 때요, 이때 극한값은 아까 우리 이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었나요? 그럼 16 더해서 얘가 우극한 값은 15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 친구 fx는 1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원하는 건요, fx 곱하기 fx-a라는 요식이 얘네들이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녀석이 이미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 각기 다른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요 fx 곱하기 fx-a라는 요 녀석을 제가 g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이 gx라는 녀석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면 결국에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 다른 값을 가졌던 fx라는 녀석이 fx, fx-a가 곱해진 gx가 됐을 때는 1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x가 한없이 1의 왼쪽에서 나가올 때 우리 gx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이때 gx라는 녀석은 fx 곱하기 fx-a라는 녀석이 될 건데, 우리가 이미 뭘 구해놨다? fx에 1의 좌극한은 지금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1의 좌극한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이 나를 0이다 그리고 0이다 분별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얘는 a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또 뭐도 확인해야 돼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gx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식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에서 접근할 때 자 fx 곱하기 똑같이 fx-a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1의 우극한을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해보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1의 우극한의 fx 값은 15다 라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5 곱하기 열고 15-a가 된다. 결국에 gx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위해선,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면 된다? 15 곱하기 15-a가 되면 되는 거고, 자 정리 좀 합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15 그대로 분배해 주시면 15의 제곱 225죠. 마이너스 15a가 a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16a가 얘 넘어가면 224가 돼서 여기 4로 약분이 가능할까요? 4, 4, 16에 4, 5, 20에 4, 6, 24. 그 다음에 4로 한 번 더 약분해 주면 a가 얼마? 14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문제를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fx라는 녀석을 뭐라고 잡았냐면, 다항함수다라고 잡았어요. 이런 힌트가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다항함수군,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수트라는 과목에서는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항함수라는 것은 상수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이렇게 차수가 정수차수인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fx가 다항함수라는 걸 힌트를 줬다는 건 우리가 얘가 1차나 혹은 2차나 이런 식의 형태를 fx가 가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힌트가 여러분들 시계추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GX를 살펴보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F3과 K값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X라는 녀석은요, X가 1이 아닐 때 쓰는 식과 1일 때 사용되는 함수값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맨 밑을 봤더니 모든 실수, 위에를 봐야 되겠네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GX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분명히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나아갈 때에 X-1분의 Fx-X제곱이라는 이 극한값과 맞죠? 함수값인 X는 1일 때 함수가 얼마? K가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 체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Fx 아니죠? Gx가 어디로? 2로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써보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만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 애를 우리가 1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식은 그대로 X-1분의 Fx-X제곱 Gx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Gx가 어디로? 2로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위에 0분의 0꼴의 조건 전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조건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분모 상태 한번 보시면 몇 차식입니까? 분모 즉 1차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분모가 1차식일 때 반드시 분자도 몇 차식이어야 해? 1차식이어야 1차 개수를 따가지고 우리가 x 앞에 개수를 따서 2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fx 빼기 x제곱이 1차식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x제곱은 2차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fx라는 녀석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 x제곱이라는 항을 갖고 있어서 여기 x제곱하고 여기 x제곱이 빠져서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앞에 개수는 x 여기 분모 앞에 개수 1이죠. 그쵸? 근데 답이 2로 수렴하고 싶어요. 그쵸? 그럼 여기 x제곱 지워버리고 최고차 개수를 탔을 때 2라는 값이 나오려면 반드시 x제곱 앞에 개수, 아,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돼? 2여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식의 추론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차와 1차까지는 알았지만 무엇을 몰라요? 상수항을 지금 모르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럼 상수항을 플러스 C로 붙여놓고 이와 같은 형태의 다항함수, 2차 함수죠? 그렇죠? Fx를 추론해 냈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갑시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나아갈 때 x 빼기 1분의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분모가 0이 됐어. 근데 fx-x제곱이라는 식이 분자에 있고 답은 반드시 k로 수렴해야 되는 상태야. 그럼 앞에 문제에서도 살펴봤듯이 분모가 0이 됐는데 답이 수렴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도? 분자도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 거죠. fa 빼기 1의 제곱 1입니다. 그렇죠? 이 분자 값도 뭐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f1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가 f1이 1이다라는 조건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요 c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f1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되고요.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죠? c값 얼마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뭐를? fx를 완벽하게 완성을 했어요. 미지수가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식이 나왔고 자, 그럼 이제 극한값을 의미하는 k만 구해주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자, fx가 이런 식의 상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x제곱을 빼내게 되시면 2x-2만 남습니다. 그쵸? 그럼 2로 묶어주면 이거 2x-1이라고 좀 써도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우리 x-1, x-1이라는 인수 약분시키면 이가 얼마로? 2로 수렴할 거고 따라서 k값도 2라는 거 쉽게 얻어내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자, f3의 값은 10이라 3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f3은 얼마? 9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가 13 나오니까 우리 문제의 정답 2 더하기 13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 되겠네요. 다항함수 fx가 다음 식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여라 라는 식의 추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간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조건이나 혹은 0분의 0꼴 조건을 주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함수의 식을 완성을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그런 시계추론 문제를 연습을 해보셨을 겁니다.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메커니즘인 만큼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조건이 어떻게 쓰는 건지 조금 까탈스러워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저희가 문제풀이를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분모의 X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보이는 걸 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태까지 문제 풀면서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이런 조건이나 힌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fx의 차수나 그 다음에 fx의 최고차항의 계수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줬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분모가 몇 차식이야 얘들아? 3차식이지 그지? 자, 분모가 3차식인데 분자에 fx형이 덜렁 올려져 있고 이 값이 뭐라고? 0이 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라는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 그럼 얘도 15분과 마찬가지로 다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고차 앞에 계수가 0인가? 이상하죠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아, 분모가 3차식인데 분모의 발산 속도가 분자의 발산 속도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이 같은 분모가 한없이 커져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구나. 따라서 분자에 있는 이 fx라는 식은 3차보다 더 늦게 발산하는, 그러니까 다함수 중에서는 2차거나 1차거나 상수거나 결국 2차 이하의 차수를 가지는 식이 될 거다. 요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식이다라는 확신도 없고요.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얘의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붙었는지도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 애매한 힌트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통해서 저희는요. 아마 fx가 2차 이하가 아닐까? 요 정도의 추측만 가지고 이제 나다를 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조건을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이때 분모가 x 플러스 1이 들어있어서 분모가 0이 됐는데 답이 2로 수렴했대. 그러면 분자도 뭐를 갖고 있고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분자의 x자에 마이를 대입했을 때도 뭐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 조건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한 근이 마이너스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이라는 녀석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뭡니까? 근이라는 건 결국에 이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이 대입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좌우변의 양변이 성립하는 거, 대입을 했을 때 얘와 얘가 같아지는 거, 그게 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쌤이 x자리에다 마이를 넣어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f-2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얼마입니까? 약분되면서 1이 나오겠죠. 오케이. f-2가 뭐다? 1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추론을 해냈습니다. 이걸 과연 추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추론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풀던 문제들과 여러분들 시계 구성 상태가 달라서 많이들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fx를 한번 추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내가 명탐정권한도 아니고 2차 이하의 식이라는데 그 몇 차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f-1은 0이고 f-1은 1이다. 이거 조건 두 개 가지고 어떻게 fx를 완성하느냐. 자, 일단 출발해볼게요. 우리가 식에다 y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식이 대체 몇 차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분명히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서 괄호를 어떻게 추론하느냐. 제가 아까 아마 2차 이하의 식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건 얘는 1차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fx가 1차식이거나 혹은 2차식이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이 괄호 하나를 어떻게 채우시면 되냐.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돼요. 아니 쌤, 뒷괄호에다 ax 더하기 b를 채우면 얘는 그냥 완벽하게 2차가 돼버리는 건데 2차 이하의 식이라면서 어떻게 2차인 걸 확신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2차인 걸 확신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fx가 1차 식이라면 a가 0이 나올 거야. a가 0이 나와버리면 얘들아 이거 사라지면서 1차가 되거든. 보이니? 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ax 더하기 b라는 괄호가 하나 더 붙어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제 답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갖고 있는 거 한번 대입해볼까? 식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쌤 x자리에 y를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뭐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는 조건 하나를 얻었고요. 당연히 식의 미지수가 두 개이니까 조건을 하나 더 찾아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fx를 그대로 데리고 어디로 올라갈 거냐? 나 조건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있어. 뭐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다가갈 때 x 더하기 1분의 자, fx를 아까 전에 그냥 fx였지만 지금 우리는 fx를 어디까지? x 더하기 1 곱하기 ax 더하기 b까지 추론을 해낸 거죠, 그죠? 자, 이 친구가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고요. x 자리 그대로 마이너스 1 대입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뭐다? 2다 라는 또 다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죠. 자, 끝났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라는 녀석과 2a 마이너스 b는 1이라는 녀석에 변변을 더해주시면 A만 남을 거고요. B는 사라질 거고요. 더했으니까 3. 아, A가 3이었군요. 그럼 A가 살아있었으니까 결국 얘는 2차식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A가 3이 되면 그대로 A자리 3 넣어주면 B는 얼마 나올 거야? 5가 나올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있던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와 3x 플러스 5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몇 차식이었다? 2차식이었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f2의 값은 x자리에 2를 대입해주시면 3 곱하기 이 3은 6에다가 5 더하면은 11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33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17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 중에 혹시 본인이 사회값 정리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사회값 정리의 방정식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영상을 돌리셔서요 12번 문제 풀이를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볼륨이 조금만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에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앞으로 타이머 돌려서 12번 문제에 제가 사회값 정리의 방정식 활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써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 17번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점이 안 당하고 제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함수 fx다 라는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f1이 a고 f3이 a-4 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이때 fx는 2라는 더 방정식이 열린 구간 1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만드는 모든 정수 a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이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얘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fx-2는 0이다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내려고 해요. 그럼 fx가 아니라 fx-2라는 조금 변형된 식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부터 fx-2를 이 gx라는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요. 연속함수 fx다. 뭐 fx가 연속함수이죠. 연속함수이므로 자, fx-2라는 이런 함수는요 연속함수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요, 그죠? g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보장받겠죠. 그래서 gx도 뭐다? 연속함수이다 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언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회값 정리를 쓰려면 반드시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굳이 닫힌 구간 표지기를 하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GX가 연속함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죠. 이제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이 1과 3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하고 싶어요. 1과 3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하고 싶으면 일단 당연히 1과 3 사이에서 GX는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거 밝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G1과 G3을 곱했을 때 이 두 값의 곱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기억들 나시나요? 그렇죠? 얘가 양수, 얘가 음수여서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다가 근이 발생하거나 혹은 얘가 음수, 얘가 양수여서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가는 과정에 X축과 만나줘야 GX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생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간단해졌네요. G1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F1-1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F1-2 곱하기 그다음 G3이라는 건 F3-2라는 건데 그죠? 그대로 여기다 3만 넣은 겁니다. 자, 이 값이 0보다 작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F1은 A라고 했고 그럼 약가로는 A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럼 뒷가로가 F3이 A-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6이 되겠어요. 그죠? 자, A 빼기 2와 A 빼기 6을 곱했을 때 이것들이 0보다 작다를 만족을 해야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 A값의 범위는 2와 2의 사이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은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래서 얼마? 12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고 나서 18번 문제를 틀려서 지금 영상 확인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쌤하고 같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 문제가 같이 익어야 되고 저도 쌤이 분명히 수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 문제 분명히 풀어본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쌤 수학2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상인 2단계 문제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던 문제고 아마 운이 좋은 친구들은 답이 기억나서 답만 써가지고 맞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같이 이거 풀이 잘 확인해보시면서 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극한에 대한 개념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나 실전에서나 아니면 문제풀이 문제집에서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정형 변형 중에 변형 중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놓고 풀면 부호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x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t를 마이너스 x로 보겠다는 얘기야. t랑 x의 부호가 바뀌게. 그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어디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양의 무한대로 가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t를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식을 바꿔볼까요? 자, 첫 번째 식 배워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제가 바꿔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들어있는 x는 모조리 x자리에 전부 다 마이너스 t를 대입하겠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끔 가다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그냥 t 이쪽에 곱해가지고 ft 무슨 식인지 찾아버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허나 옳지 않은 풀이고요. 그렇게 못 푸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 있는 분모 여기다 곱해가지고 아 얘가 마이너스 t 알파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딱 어디까지만 건드릴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t분의 f 마이너스 t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을 리미트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t만 살짝 거슬려요, 선생님이. 얘가 마이너스 알파야. 여기까지만 딱 건드리고요. 여러분 절대로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분모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함부로 식을 추론하시는 일이 생기셔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함수라는 표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얻어낸 힌트가 딱 요만큼이야.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건데. 자, 두 번째 작업하러 가자. 얘도 이 녀석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고 있네. 근데 나는 일단 갖고 있는 조건이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조건이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자, 얘를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 말은 모조리 x자리에 다 마이너스 t를 다시 대입해서 t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분모에 있던 루트 fx는 f-t로, 마이너스 t를 제곱해도 어차피 플러스 t제곱이니까 얘는 t제곱으로, 더하기 fx 대신에 f-t를 놓고, 자, 분자로 올라갈 때 분자는 3배의 f-t. 자, 치환을 했을 뿐이지 이 식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뭘로? 4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저희의 목표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이 알파라는 녀석을 구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함부로 얘를 넘겨서 FMT라는 식을 추론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푼 친구들도 꼭 설명 다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이거를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식 안에서 T분의 FMT라는 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T분의 F-T라는 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는 지금 F-T밖에 없으니까요. 분자와 분모의 사이좋게 T분의 1을 곱해주려고 합니다. 원래 수학에서 분자 분모의 똑같은 걸 곱하는 거는 어식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부터 보시죠. 분자가 T분의 F-T가 되면서 제가 딱 원하는 식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앞에 3이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분모로 내려갈까요? 분모를 한번 보시면, 자, 분모에 있는 T분의 1은요 요렇게 루트에도 한번 분배가 되고 뒤에 있는 거에도 이렇게 분배가 돼야 돼.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T분의 1 받아서 그대로 T분의 F-T다 이렇게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근데 잘 들어봐봐. 여기 T분의 1이 루트 앞에 곱해질 건데 얘들아, 내가 이 T분의 1을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안으로 좀 집어넣으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요, 2루트 2가 있어요. 여러분들 2가 지금 루트 2 앞에 곱해져 있는데 제가 이걸 루트 안으로 넣고 싶어요. 그럼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곱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제곱을 해서 4, 기존에 있던 2 곱해져서 루트 8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t분의 1이라는 녀석을 여러분들 루트 안에 곱해주면서 루트 안으로 집어넣고 싶다면은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 t분의 1이 아니라 t 제곱분의 1로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t 제곱분의 f의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제곱, 이런 꼴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부터 집중해서. 저희가 아는 힌트는 뭐밖에 없다고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f-t가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조건밖에 몰라요. 자,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여기 고대로씩 써지려 있네요, t분의 f-t. 이 친구는 얼마로?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것도 식 그대로 만들어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근데 여기 안에 루트 안, 요 루트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루트 안에요 t 제곱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이라는 친구를요 제가 일단은 요렇게 하트표로 찢어볼게요. 요렇게 한번 찢어볼게요. 그러면 t 제곱분의 f 막 t 더하기 t 제곱분의 t 제곱이 만들어질 건데, 얘들아 t 제곱분의 f 마이너스 t라는 거는 t분의 f 마이너스 t에다가 선생님이 t분의 1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니? t 제곱분의 f 마이너스 t 괜찮니? 그다음 뒤에 거는 가운데 보호가 플러스고요, t 제곱분의 t 제곱이 약분되면서 뭐가 생기죠? 1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리미트 t 어디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t분의 f-t라는 녀석은 제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t가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면 양의 무한대분의 1인 t분의 1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얼마가 될까요? 0이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0 곱해봤자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요 루트 안에 모든 값은 그냥 루트 뭐가 돼버린다? 1이 돼버린다. 여기가 그냥 루트 1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얘는 1이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는 끝났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1마이너스 알파분의, 자,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3알파가 얼마다? 지금 문제에서 4로 수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3알파는 분모 곱해서 4 마이너스 4알파고 얘 이쪽을 땡겨온 알파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식정리를 통해서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요, 여러분들 예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식을 조건과 동일한 형태의 뭔가 문제의 항의식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변형을 통해서 이런 듯한 값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19번 문제가요, 너무 고1 때, 그것도 너무 고1 초반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뭐? 갑자기 나머지가 어쩌고? 이것 때문에 좀 당황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나머지 정리로 이렇게 어떤 식을 유추하는, 한자식을 끌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고2가 돼서도 고3에 돼서도 이렇게 불쑥불쑥 한 번씩 모의고사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검산식을 작성하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틀리친 친구들은 오랜만에 기억을 한번 잘 되살려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저는 문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밑줄 긋고 가시죠. 자, fx라는 녀석을 내가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bx 더하기 3이라고 하겠다. 이거 아마 고1 친구들이 풀었으면 fx 훨씬 더 여러분들보다 빨리 금방 썼을걸요? 자, 우리가 fx를 무엇으로 나누었다? x-3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럼 나누었긴 했는데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른단 말이죠. 몫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몫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고1 때는 qx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 qx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어떤 x에 관한 식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b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fx를 일단 추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분모가 0 됐고 답은 4로 수렴했고 분모가 0이 됐는데 답이 4로 수렴했으니 당연히 분자도 0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힌트 내려보겠습니다. x 그대로 3으로 보내버리시면 f3-a라는 이 분자값도 뭐가 돼야? 0분의 0꼴이 0이 돼야, 그죠? 식이 0분의 0꼴이 돼가지고 식의 변형을 통해 우리가 얘를 4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해했죠? 따라서 여기를 통해 우리는 f3이 a라는 사실을 알아내고요. 자, 우리가 식도 알고 조건도 하나 알았는데 얘네들 안 합쳐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x자리에 위의 식에 3을 한번 넣어보시면 여기 3 들어가는 순간 3 빼기 3은 0이니까 여기까지 다 날아가죠. 그래서 f3이라는 값은 위의 식에서 봤을 때 3b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결국엔 뭐다? a다. 혀가 보이네. A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죠? 자, A는 3B 더하기 3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우리 무슨 힌트를 쓰지 않았나요?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사실은 이용했지만 얘가 4로 수렴한다라는 힌트를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X-3분의 지금까지 얻은 힌트를 가지고 FX를 한번 작성해보자 이 말이죠. 자, fx라는 녀석은 어떤 식이다? 일단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뭔가 qx를 곱한 다음에 bx 더하기 3을 이렇게 더해놓은 식이 뭐다? fx다. 그다음 분자는 fx-a다 이랬는데 a라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3b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 까지 우리가 식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쵸? 그래서 a를 빼는 대신에 3b 더하기 3을 뺄게요. 그러면 3b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은 일단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bx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b가 있으니까 이거 b로 묶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식 한번 다시 써보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자, x 빼기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qx에다가 bx와 마이너스 3b의 b를 여러분들이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x 빼기 3을 그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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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따로 약분을 시키실 수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극한을 찾기 위해 그대로 x 3으로 보내버리시면 분모는 약분이 됐으니까 0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0이 돼서 여기까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건 약분이 됐으니까 그대로 뭐만 남아서? b만 남아서. 아니? x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 약분시키고 x 3으로 보내서 여기 0만 넣어서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고? b만 남았다고. b만 남아서 그 b가 얼마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끝나요, 여러분. B가 4가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A는 또 뭐가 되는 거야? 4, 3, 12 플러스 3이 돼서, 그죠? A는 15가 되는 거죠? 이게 끝났습니다. 15 곱하기, 그죠? 4가 답이니까. 답은 얼마? 60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식을 작성하는 형태만 여러분들이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번 문제, 대망의 20번 한번 가보시죠. 자, 1번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예 문제에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아 이건 뭐야 내가 못 푸는 문제 이거는 오답풀이 봐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긴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이 1번부터 19번까지는 그럭저럭 여러분들이 풀만하셨을 문제였을 텐데 아마 20번은 손이 되기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제가 막 상추풀이 막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랬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 이 문제도 사실 문제 푸는데 아이고 미안해 문제 푸는데 한 1분 30초 걸릴려나? 계산 빠른 친구들은 그 정도 스킬로 해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빠른 풀이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기본 개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어서 활용하여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놔야 이 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고2든 고3이든 모의고사 문제든 수능 문제든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왔을 때 여러분만의 무기와 도구로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한번 깔아봐 드릴 건데요. 어디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웠던 함수라는 단원에서 역함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측을 한번 해보죠. 함수 F라는 녀석이 있어야 FX라는 함수와 그리고 F의 역함수, 우리가 F의 역함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니? F inverse X 이렇게 표현하죠. F의 마이너스 X는 아니죠, 그죠? F의 인버스 X라고 표현하는데 나와 나의 역함수의 일단은 관계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고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3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몇 가지의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나와 나의 역함수의 관계에서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진짜 단순하게 fx를 가지고 f inverse x 나의 역함수 식을 찾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나의 역함수 식을 찾아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식을 작성하시죠. 맞습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게 돼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쌤 그러면 xy 자리만 바꾸면 무조건 역함수가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구간 전체에서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해요. 자,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가 1대1 대응함수여야 한다.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참, 어디까지 기억이 돌아가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게 결국 뭐야?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가 되거나 또는 실수 전체에서 쭉 감소만 하는 감소함수가 돼야 합니다. 그죠? 요런 개념들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개형적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y는 fx와 y는 f inverse x라는 녀석은 그래프의 개형상으로 봤을 때는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식을 썼다는 게 뭐예요? 서로 무슨 대칭이라는 거야? 그치?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성질이 나오는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나랑 나의 역함수가 y는 x대 칭이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문제를 자, 함수 f와 f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여러분들은 나오면 아,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 그거는 함수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아.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계신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100% 확신하세요? 나와 나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하고 같나요? 사실은 정확하게 배우신 친구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이 나와 y는 x와의 교점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fx라는 이 녀석이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나와 나의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와의 교점하고 같아집니다. 누가?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단편적인 예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 최근에 공부했던 지수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배웠던 그 지수함수가요, 쭉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는 그런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y는 fx라고 했을 때, 자, 이 fx의 역함수는요, 그대로 y는 x 대칭이 돼가지고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는 로그 함수 형태로. 기억나십니까?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로그 함수다.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 등장을 해가지고, 나와 나의 역함수는 결국 y는 x 대칭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 요 부분은 나, 흰색깔 이 그래프와 y는 x, 노란색깔 그래프 있죠? 이 y는 x와의 교점하고도 서로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힘들게 역함수 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와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를 쭉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100%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했겠지만 이건 어떨 때만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감수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어볼게요.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는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이 fx와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감수함수일 때는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말하면 틀리나요? 네, 틀려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대체 fx가 감수함수일 때 이럴 때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선생님 어떻게 구하나요? 이제 오늘부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요,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왜 y는 x 위에 있지 않은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y는 x가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를 그린 다음에 그대로 y는 x의 대칭대에 접어가지고 저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감소할 거예요. 감소함수인데 감소 속도가 좀 다르게 감소를 해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선생님? 감소 속도가 조금 다르게 감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감소함수가 쭉 이렇게 천천히 곡선으로서 감소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직선이 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직선이 돼서 훅 이렇게 감소를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역함수 어떻게 그려줄 거야? 역함수 어떻게 그려줄 거니? 얘를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접어서 요 직선이 요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요 곡선이 요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선생님 저는 도저히 역함수 헷갈려서 못 그리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여러분들은 종이가 있을 거 아니야. 종이를 들고 고개를 45도 돌려. 얘를 y축이라고 생각해. y축 대칭한다 생각하고 접어. 그러면 좀 쉬워. y축 대칭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버리시고 요렇게 접어버리시면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어. 다시.
자, 이 직선이 왼쪽편으로 가는 거고요. 그쵸? 이 곡선이 오른쪽편으로, 자, 여기서부터 쭉 직선으로 오다가 곡선으로 요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약간 그림이 안 맞는데요. 그림이 맞으려면 직선이 여기가 조금 더 꺾여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 되셨나요? 자, 요런 느낌으로 역함수를 그려주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이거 꼭 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곡선으로 감소를 해요. 얘가 직선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곡선으로 이렇게 감소를 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역함수에게 좀 이런 각도로 나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와 나의 역함수 교정 한번 봐주세요. 흰색이 y는 fx고요. 자, 보라색이 y는 f 인버스 x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지금 교점이 몇 개가 잡혔어요? 자, 한 번 만났죠? 두 번 만났죠? 세 번 만났죠? 교점이 세 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세 개의 교점 중에서 y는 x 위에 올려져 있는 교점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두 개는 무슨 수를 찾아요?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 찾는 식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함수 식을 작성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x가 만약에 감소함수가 되면 반드시 교점 중에 하나는 꼭 y는 x 위에 있기는 해야 해요. 하나는 반드시 y는 x 위에 있긴 해야 하지만 꼭 무조건 모든 점이 다 y는 x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은 아이쿠 피디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얘와의 교점은 y는 x와 y는 fx의 교점도 있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 다른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럼 다른 교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잘 보시면 결국 여러분 fx와 f 역함수 x는요 y는 x에 대칭된다라는 성질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이 그대로 y는 x 매칭이 됐을 때 0점이 되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fx 그래프의 곡선 부분을 그대로 y는 x 매칭시켜서 요렇게 보라색 부분에 달았다 그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fx의 요 직선 부분, 요 직선 부분을 그대로 y는 x 매칭시켜서 보라색에 갖다 그린 거니까. 맞습니까? y는 x 매칭이라는 성질 자체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이 y는 x 위에 있진 않지만 분명히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대칭합니다. y는 x 대칭 위치에 있다. y는 x 대해서 대칭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은 y는 x 대칭 사이에 있는 점이다. 대칭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y는 x와 yfx와의 교점도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 추가되는 교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추가되는 교점들은 y는 x 대해서 대칭되는 점들일 거다. 요 정도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계셔도 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보죠. 혹시 개념이 필요한 친구들은 좀 전에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필기해두시고 고르고 한번 따라와보세요. 자, fx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고요. 1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로서 주어져 있는데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미준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필기를 하고 왔죠?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무슨 대응이어야 해? 1대1 대응이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이런 형태의 개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fx 그래프와 f의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봤는데 교점이 몇 개더라? 3개더라.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과 2더라. 이때 미지수를 모두 다 찾아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fx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인데 일단 연속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연속 한번 쓰고 갈까?
연속이라는 건 1을 자극하기 1의 우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 1, 2 입해가지고 A 더하기 B가 자 여기다 1, 2 입해가지고 C 더하기 2분의 5랑 같아야 된다. 뭐 이런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1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런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하는 함수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1대1 대응을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1의 왼쪽에서 증가하는 직선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1보다 크다 쪽에서 2차 함수가 될 때 얘가 계속해서 1대1 대응하면서 증가를 쭉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이렇게 이어붙이면 어때요? 얘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거죠. 1대1 대응을 만족하고 심지어 1에서도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저 녀석을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 y는 f 인버스 x 그러니까 역함수는요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 해서 인버스 x를 그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교점이 3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다가 y는 x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당연히 fx랑 y는 x가 안 만나게 그려버리면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럼 무조건 만나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y는 x를 만나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y는 x를 쌤이 그렸다고 치면 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아이고 약간 안 비슷했죠?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내가 y는 f 역함수 x라고 했을 때 교점이 몇 개예요? 최대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교점이 세 개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증가함수일 때는.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는 교점이 세 개가 안 되니까 얘는 fx가 증가함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fx가 무슨 함수여야 돼요?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다시 출발해 볼까요? 이번에 x가 1보다 작다 쪽에서 ax 더하기 b가 감소하는 직선이었다. 이렇게 쭉 감소로 오는 직선이었다. 그러다가 x가 1이 되는 기점부터 해가지고 얘가 2차 함수가 돼줘야 돼. 근데 2차 함수가 감소하는 2차 함수이면서 얘가 1대1 대응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 얘기죠. 괜찮습니까? 살아계시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조금 더 직선이 얘들아 y는 x랑 부분 좀 딱 되게 빡세게 직선이 확 꺾였으면 좋겠다. 자 얘가 이런 식으로 확 감소하는 직선이다가 x는 1이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감소 함수가 됐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면 y는 x를 갖다 댔을 때 교점이 여러분 눈에 잘 보여야 될 텐데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y는 x가 이렇게 쭉 지나올 건데요. y는 x가 어디를 지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치면 그죠? 여러분들이 얘 역함수를 얘 대칭되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리시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좀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감소하는 곡선을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괜찮으신가요? 요런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요렇게 꺾인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죠? 그림이 지금 약간 안 예뻐서 살짝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직선으로 오다가 곡선을 요렇게 감소한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y는 x 대칭에서 적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약간 이쪽이 좀 안 예뻐가지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왔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교점이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점의 x제곱 아까 마이너스 1과 1과 뭐가 2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점이 x는 1이 되고 그죠? 요 점이,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요 점이, 요 교점 있죠? 요 점이 x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괜찮나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그랬죠.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이 생긴다면 이 교점들 중에서 하나는 y는 x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되게 적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두 개의 관계는 정확하게 어떤 점인지 우리가 잡기는 쉽지 않지만 이 두 점의 관계가
Y는 X를 해칭 관계에 있는 얘 반대쪽에 얘가 있는 YS 반대쪽에 얘가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당연히 얘의 좌표는 뭐예요? 1,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2분의 5다 그랬는데 요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1일 수밖에 없다고. 식에다가 X당에 1을 대입하면 C 더하기 2분의 5가 나오는데 그 Y좌표가 얼마라고? 1이라고. 요 조건 하나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A야. 여기가 2, 뭐 모르겠어. B야. 근데 이 마이너스 1, A랑 2, B가 무슨 단계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점들이 될 거다. 이 얘기야. 괜찮니? 그럼 이 점이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되려면, 그쵸? X좌표와 Y좌표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 점은 뭐야?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고. 이 점은 2,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얘들아 문제는 끝났지. f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2가 나오고 fx가 2가, 2가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지금 조건이 참 어렵죠. 어떻게 하면 돼?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다 라는 조건 하나 없고요. 식에다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데? 아,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식이 2를 대입하겠다는 건 x가 1보다 커 나왔다는 얘기니까 저기다 대입을 해서 4c 더하기 5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조건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조건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구하셔도 되고 여기서 구하셔도 돼요. 자, c값 얼마 나옵니까? c에다가 2분의 5를 더하면 1이 된대. 그럼 c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여기서도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 C가 마이너스 4분의 6이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같은 결론이네. 그 다음에 A, B에 관한 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다. 라는 조건 하나랑 저기 위에서 A 더하기 B는 뭐다?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네들 연립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2, B가 3이니까 B는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자, A는 얼마로 될까요? B가 2분의 3이 되면 A랑 B랑 더해서 1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함수의 관계만 여러분들 캐치를 잘 하고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의 교점이 어떻게 잡히는지만 이해를 해버리시면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대입만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10c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그대로 두 배 쳐주면 마이너스 1, 4b 해주시면 약분하면 2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6,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마 만나면 도는 플러스고요. 같이 15가 나올 거라서 정답은 얼마? 20이 된다 라는 거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20번 풀이까지 해서 이번 주 주간 테스트 풀이가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테스트 보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제 진도를 나가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도 열심히 힘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